국제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샌닝시에서 기증한 중국 인문학도서 전시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위왕복지대학 부곡 오전 캠퍼스 6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정 총 4회기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위왕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제8회 정기연주회 위왕 희망을 노래하다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아입니다. 6월 21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인데요. 체력이 약해질 수 있는 이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6월 4차 의왕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왕시는 미국과 중국의 도시에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의 장이 잠시 멈췄었는데요. 여기 비대면 문화교류의 장이 활짝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의왕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샌닝시와의 비대면 문화교류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 기증사업과 연계한 중국 인문학도서 전시회 개막식을 15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도서는 샌닝시에서 기증한 중국 고전문학, 경전, 서화작품, 사진집 등 중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인문학도서 264권이며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7월 31일까지 의왕시와 샌닝시 전경 포토존과 함께 꾸며지는데요. 우리나라 유학과 성리학에 영향을 준 공자, 맹자, 열자 등의 사상가들의 책과 홍루몽, 수호지, 서유기 등 중국 대표 소설들을 일반 출판본, 영인본, 진장본 등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을 실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샌닝시와 우리 시와의 국제 문화 그 교류를 위해서 오늘 그 샌닝시에서 264권에 대한 그 도서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샌닝시의 학생들이 그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만든 부채를 24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왕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관람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6월 29일에는 13억 인과의 대화 저자 최종명 작가를 초청해 우리가 몰랐던 중국 문화의 비밀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강연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복지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운영을 시작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의왕복지대학인데요. 의왕시는 6월 18일 평생학습관에서 제1기 의왕복지대학 이론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자치분권과 시민의 공공적 참여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을 초빙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민참여, 협치, 동네통합 돌봄 플랫폼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의왕복지대학 이론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을복지계획단 실무 TF팀을 구성해 교육 주제와 운영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격주로 진행되는 특강 이외에도 일상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추천 도서 및 칼럼을 읽고 소감문을 제출하는 레포트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학습에 대한 열의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마을복지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지 수혜자로 그치기보다는 마을복지계획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올해 시범동으로 선정된 부곡 오전 캠퍼스의 사례가 의왕시의 표준 모델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마을 의제 찾기부터 마을복지계획 수립까지 총 6회기의 실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9월 최종적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선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왕에는 많은 대회와 축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의왕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의왕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지난 6월 19일 평생학습관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 의왕 희망을 노래하다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임경택 예술총감독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이번 합창공연을 기획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찬조 출연한 의왕시 꿈놀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바이러스 등 3곡을 포함해 노래가 오는 곳, 소녀의 꿈 등 총 10곡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감동을 선사한 합창 공연을 준비해준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는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다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중국 문화의 비밀 초청 강연이 6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앙도서관 문화교실에서 개최됩니다. 강사는 13억 인과의 대화를 쓴 최종명 작가이며 접수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도서관 정책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왕명소 길 따라 걷기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걷기 어플 워크온을 설치한 뒤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번 챌린지의 목표는 길 따라 걷기 코스에 안내된 왕송호수 한 바퀴 80% 걷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이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입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ARS 1577-397이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기업인 샘물복지용구에서 사무직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종합건설기업인 주식회사 아스텐건설에서 화물차 운전직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금속가공제품 제조기업인 정일금형전공에서 플라스틱 제품 경력직 생산직원을 모집합니다. 구직 내용에 관심 있으신 시민께서는 의왕 일자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더라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시정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